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애증의 애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는 7일에 애플 개발자 연례회라는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예, WWDC 22라고 하는 행사인데요. 한국 시각으로 오는 7일 새벽 2시라고 하고요. 저는 애플 주식 3개 가지고 있는데 이거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예. 자, 어떤 제품, 어떤 기술이 소개되나 볼까요? 일단은 iOS 16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뭐 일종의 뭐 운영체제 뭐 이런 거겠죠? 이거는 이제 아이폰 14에 탑재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AOD 기능을 처음으로 지원할 거라고 하네요. AO가 D가 Always on Display. 그래서 항상 뭐 디스플레이로 뭔가 볼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아이폰 잠금 화면은 지난 몇 년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이폰은 여전히 AOD를 지원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꺼진 상태에서는 까만 화면 외에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근데 보통 이렇지 않나요? 저는 갤럭시 폰인데 저도 그냥 까만 화면이거든요. 근데 여기 또 새로 그런 기능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다들 휴대폰 쓰지 않을 때 검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저는 문명의 지진아라고 할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올해 항상 켜짐의 디스플레이가 도입되면 시간이나 날씨, 주식, 또뭐 실시간 주요 뉴스 등 위젯이 알려주는 각종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여러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게도 있었던 기술이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별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잠금 화면 하단의 위젯표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현재 손전등과 카메라 외에도 날씨, 캘린더 항목, 즐겨찾기 앱, 바로가기 등의 주요 정보를 포함한 일부 위젯이 추가된다. 이게 화면만 더 지저분해지고 뭐 이게 뭐 좋은 그런 개혁인지 잘 모르겠네요. 또 이외에도 아이폰의 메시지에는 소셜 미디어와 유사한 음성 메시지 기능도 있고요. 건강 앱의 경우는 애플워치와 연동해서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도자료는 이제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이게 진정 큰 변화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마이너 체인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증의 맥북인데요. 맥북 M2가 나올 것인가 이게 지금 가장 큰 화제죠. 저는 기다리다가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얼마 전에 맥북 에어 M1 칩이 들어있는 거 사고 말았습니다. 예. 아, 참, 제가 흙인지 뭔지 하여튼 참. 어쨌든 하드웨어 쪽에서는 새로운 저전력, 그다음에 고성능 프로세서인 M2 칩이 탑재된 신형 맥북 에어가 공개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디스플레이 크기가 좀 커질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베젤이 얇아진다. 예, 또 이런 또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상상한 그림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예상도입니다, 예상도. 그리고 또 여러분 이것도 좀 기대가 되네요. 애플의 혼합현실 헤드셋 공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애플이 최근 이사회를 열고 MR 헤드셋을 시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래서 이 제품이 지금 개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발표될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나오면 이거 좀잘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되는 애플의 축제 소식 전해드렸고요. WWDC 22 한글 타자로 찌면 쯧 쯧쯧 인축, 쯧쯧 흑우쯤 되는 의미가 됩니다. 예, 농담이고요. 자, 저는 이 행사를 볼지 말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자게 될 수도 있고요. 전또 애플 주주니까 또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또 다른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예, 감사합니다.